그 다음에 반성. 이 반성에 대한 정의는 잘 아셔야 돼요. 별표. 반성이란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물품이 들어오는데요. 이 보세구역이라는 걸 보통 거치게 돼요. 그래서 물품이 들어오다가 보세구를 거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수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밖으로 그냥 나가게 되면 그거를 반송했다고 해요. 반송. 굳이 관선을 그리면 이게 관선이거든요. 반송은 관선을 밟아요, 안 밟아요? 밟지 않죠. 관선을 건드려야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반송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요. 네. 반송은요, 꼭 중국에서 왔다고 중국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중국에서 왔다가 일본으로 가도 이것도 반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반송하면 바로 그 회사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다른 데로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가 아니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낸대요? 외국 동그라미, 외국. 반드시 수출국 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외국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반송에 대한 정의는 매우 소극적인데, 국내에 도착을 한 외국 물품이, 여기도 결국 보시면은 대상은 외국 물품인데, 그 외국 물품이 뭐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이 아니면. 수입이 아니면 반송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입의 대상은 뭐예요? 외국 물품이고, 수출의 대상은 내국 물품이고, 반송의 대상도 외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반출이란 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외국 물품이라는 단어랑 반입이 붙을 때가 있고, 외국 물품이라는 단어랑 반출이라는 게 붙을 때가 있어요. 또 내국 물품이라는 단어랑 반출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가 있고, 아, 기본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이세 가지를. 이 각각이 뭐예요? 외국 물품 반입하면 수입이죠? 외국 물품을 반출하면, 외국 물품이 국내에 도착을 했으나 수입 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되면 반송이죠? 내국 물품을 반출하면 이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이한 단어 한 단어 아주 신중하게 봐주셔야 돼요. 이게 용어의 정의 부분은요, 겨우 한 단어 바꿔가지고 오답이 되거든요.